마지막 33번째 경치. 자, 드디어 덕유산의 보물 향적봉에 도착했습니다. 야, 이 올라오니까 경치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. 마치 저희를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이 안개가 막 사방에서 저희를 막 반겨주고 있습니다. 저기 보니까 조금씩 거치긴 하는데 일단 저 위로 올라가 보시죠. 예. 이 힘든 경사를 한번 또 오라고 지금 안개가 지금 경치를 가리고 있습니다. 이게 정상에 올라왔다는 그런 그 보람? 성취감? 이런 것 때문에 이곳이 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제가 듣기로는 이 향적봉이 정상을 깨끗하게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들었어요. 다음에 한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지만 어렵사리 마주한 1614m의 향적봉. 남한에서는 네 번째로 높기로 유명한데요. 덕유산은 주봉인 향적봉을 중심으로 적산산과 두문산, 대덕산 등 1000m 이상의 산이 고산 준봉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토록 눈부신 향적봉의 전경을 다 보았다면 좋았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덕유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. 휴, 가까스로 탄 케이블카. 정말 오늘은 드라마틱한 산행이네요. 이제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니 전경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정우 씨는 트레일러닝을 즐겨하는데 하산길도 걸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? 오늘은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올라오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문명에 의존해가지고 내려가는 참 이게 사람 사는 거죠. 정우 씨의 말을 대변이라도 하듯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경치 또한 장관입니다. 여전히 흐린 날씨지만 점점 안개가 더욱 거치고 그 속살을 위해서 내려다보니 풍경과 하나가 된 것 같은데요.